그녀의 입술은 맞서 입술은 맞서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다리는 멋져 다리는 멋져 10점 만점에 10점 그녀의 날리는 머리결 날리는 머리결 10점 만점에 10점 그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10점 만점에 10점 Can you feel my heartbeat? I'll be back. 넌 다시 나를 찾을 거야. 그때 다시 내가 올 거야. 그 누구도 너를 나보다 사랑할 순 없기에. 오늘 해피 버스데이 2PM 특집. 아이디백으로 컴백한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 제 여자친구랑 뭐 이런 만났다고요? 하지만 여자의 관에선 안타까운 최고의 소피입니다. 오늘 해피 분위기에 찾아온 아이돌 환자들에게 여자의 마음을 이해시켜요. 그리고 멤버들한테 너무 탔나요 지금? 그게 아니라 멤버들한테 이야기하죠. 응답하고 있어요. 제 지금까지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2PM의 새로운 모습 오늘 해피 클리닉에서 발표됩니다. 전투산 극복의 지름길 행복한 가족을 위해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는 시간 남성 의식 개선 프로젝트 해피버스데이 해피클리닉 선생님 지금 이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아 무슨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모든 누나들의 떨리는 심장소리 아... 짐승들의 아우 울음소리 야, 바로 이분들 때문입니까? 아 맞습니다 대한민국 원조 짐승들에서 이제는 처남죠 터미네이터로 돌아왔습니다. 아, I be back to PM. 와! 자, 오늘 환자가 이제 2PM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주 깨끗하게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자가 클린한 예. 필요해요. 예,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저희 고정 멤버 네 분이 와 계신데, 야간업소 2PM이에요. 그것도 손님 제일 없는 타입. 끝나기 직전에. 아니, 저희 영광이에요. 사실은 2PM이 입던 이 팬츠를 저희가 다 입었어요. 이래도 되냐? 아니, 이게. 정말 이게 참 해피버스데이 얼른 보람있다 네, 2PM이 그 니콩군이 안 왔잖아요 네. 저분이 이제 2PM의 자리를 메꾸고 있어요 광인씨잖아요 네. 광쿤입니다 광쿤 이게 뭔데 그리고 왠지 그 여자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다 멤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오늘 안 나오는 니콩군만 들어도 다 몰라요 아. 아, 잘 피해가는데. 진짜 팀 활동은 그래서 꼭 같이 가야 돼. 한 명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2PM 나오니까 우리 정신아 씨가 그렇게 좋아하네요. 네. 아니, 저도 물론 좋죠. 저는 사실 컬러링 벨소리가 2PM 노래예요. 너무 좋은데, 이혜정 선생님께서 너무 좋아하세요. 오늘 역할, 녹화 20시간 해도 된다고. 막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막 어쩜 예쁘니, 막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저는 좀 상처받았어요. 아까 여기 딱 자리에 앉았는데, 아, 평소에는 태연 씨 보는 재미로 왔었는데, 오늘 2PM 오니까 넌 잽도 안 된다고. 아니, 안 하셔도 될 말씀을. 이러니 제가 집에 가고 싶겠냐고요. 근데 우리 저 지아 씨인가요? 네. 저분이 중국에서 오신 분이죠? 네. 네. 한국말 잘 하시죠? 네. 아, 한국말 꼭 쌈짜리. 한다 하겠어요? 네. 네. 야, 잠깐만요. 이거 뭐, 뭐야, 이게? 이거는 저기 부킹할 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언제 오셨어요? 몇 분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저기 나서 물어보시면 되겠죠. 행복한 한국 생활 되시고. 웰컴 투 코리아. 이 프로 미수다예요? 자꾸 질문들이 좀. 아, 그러면은, 만약에, 뭐인데? 지금,
우리 여기 오신 뭐 원래 2PM만 하려는데 전체 다 할게요. 네, 네, 민. 아, 그냥 뭐 이거는 가상의 그냥. 아, 이거 너무. 아, 그냥 뭐 이거는 가상의 그냥. 아, 이거 너무. 그냥. 아, 이거 너무. 준호 오빠야, 준호 오빠. 준호 오빠야, 준호 오빠. 준호. 네. 왜요, 준호? 왜? 준호 오빠. 제가 지금 봤어요. 준호 오빠 엉덩이가 되게 이뻐요. 오. 야, 너 왜 이렇게 진짜 이거. 10억 받았네, 왜? 너 무인도에서는 엉덩이가 최고야. 은유리가 원숭이였어. 네. 1위. 엉덩이 복수원. 아, 엉덩이가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예. 네. 네, 믿음직스럽죠. 네. 한번 보여주면 안 될까요? 네? 무슨 얘기 못 알았는데.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아, 까지 마요. 아니, 저희는 까는 걸 원했는데 까지 말아요. 그거는 아예 바로 선생님께서 지금 까는 거 원해요, 지금. 절실히. 이래도 저래도 만족해요, 저는 지금. 아, 저는 팀업이. 엉덩이가 팀업이 딱 돼 있어요. 오! 아니, 근데 준호 군이 잘하는 거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거 있습니다. 엉덩이로 한순간에 힘을 온몸에 기를 모아서 한 방에 팝핀이 빡!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뭐 한번 보여주세요. 아, 뭐, 예, 네, 어, 하나, 둘, 셋, 주세요. 네, 자, 괜찮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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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셋! 오!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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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빨려 들어갈 뻔했어. 그러니까. 아, 욕심나 걷는 줄 알았어. 빨려 들어갈 뻔했어. 근데 누가, 이게 좀. 심장이 걷는 줄 알았어. 나 모를 때, 서 있을 때 누가 이거 찌르면 그냥 자동이네. 인직합니다. 우리 저, 지아 씨는? 저는 태견 씨, 태견 씨. 태견 씨. 그니까 왠지 가깝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제 꿈에 나온 적이 있어요, 진짜로. 어머나. 근데 제가 꿈에서도 유부녀였어요. 근데 유부녀인데도 자꾸 저를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 돼, 난 결혼했어. 이러면서 딱 꿈이 깼는데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건 길몽이다. 그래서 복권을 산 적도 있어요, 진짜로. 너무 기분 좋아서 왠지 그냥 꿈에서 만나서 이렇게 친하게 느껴지는 느낌 있죠. 네. 되게 열변을. 네. 요. 정상은 아니세요. 아니, 오빠도 마찬가지. 누가 누구를 지금. 아니, 그렇다고 옥태현 씨를 봤다고 복권을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정상이 아니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맞아. 맨날 문근영 씨한테 굉장히 귀엽게 뚜부야 이랬던 거 네. 한번 저한테 해주시면 안 될까. 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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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야, 밥 먹나? 아,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예. 이렇지. 아니, 왜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즐겁게 살아야 돼. 예. 아, 좀 욕먹으면 어때? 내가 하고 싶어 하면 사는 거지. 그렇죠. 예. 신데렐라 언니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시아 씨는 태견 씨하고 했으니까, 또 한번 하시죠, 저랑. 아, 그래요. 함께 한번 하시죠. 아니, 아니, 하고 싶어. 누구야? 누구야? 밥 묻나? 그래, 먹었다. 근데 니 때문에 체했다, 이가. 체해서 그 정도가. 안 내려간다, 이가.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나? 아, 다 많이 쌓여있다, 야. 대부분 죽는다. 네, 알았다. 그리고 네. 대사 속에 정이 담겨 있어요, 그죠? 네. 서로 걱정하잖아. 대사 어느 부분에 정이 담겨 있었습니까? 사실은 그때 신데렐라 언니 할 때 늘 술도가 뒤에서 그늘에서 이렇게 문근영 씨 바라보던 네. 저 친구 이름이 태견이라는 거 오늘 알았어요. 아유. 그런데 그 너무 매력도 있지만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준호 이 친구가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주 막내 아들처럼 저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도 좀 헤매기고 그렇게 좀 무인도에 갔으면 좋겠네요. 네. 나는 이 친구는 좀 싫어요. 나는 이 친구는 좀 싫어요. 눈이 우리 남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요? 네. 아니, 은영이가 지금 여태까지 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 네. 한마디가 중요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보시다 네. 깜짝 놀랐겠어요. 네. 아우, 2PM 중에 우리 남편 눈빛이 있어. 있었어요. 있었어요. 우유야. 이제 나 집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변함. 오늘 이걸로 쭉쭉 읽어가네. 괜찮아요. 아, 그러면 우리
2PM도 네 분 중에 아 저는 민영이 데리고 갈 것 같아요. 저도 민영이로 바꾸려고. 아 뭐야? 네. 왜요? 매력 있어요. 인기 많네. 그리고 제가 엉덩이 좋아해주니까. 그리고 저 어디 한 군데라도 좋아해주는 사람이. 예. 아, 이혜정 선생님 남편 닮으신 분. 예. 아, 전 남편으로서 가야죠. 가야 됩니다. 아이고. 지금 아, 멋있다. 멋있다. 이혜정 씨는 뭐 아까도 얘기했죠. 드라마 출연하셨잖아요. 예. 앞으로 드라마 같은 거 계속 한번 해보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예. 아, 기회가 된다면 언제나. 수염 달고 사극을 한번 해봐. 저희가 해보는 거. 사극은 어떤 역할이 맞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태경군은 사극에서 어떤 역할? 그 강철검 만들어 보고 싶어. 내가 전수해 줄 테니까. 네. 응. 어려 가면 그 강철검 대사 한번 해주세요. 에이, 주몽왕자님. 한번 해봐라. 해보래요. 아니, 해보고. 그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왜, 왜? 네, 네. 배고프면 돼. 갑자기 성대모사를. 자, 눈을 감고 약간 먹고. 주몽왕자님. 이 사람아, 그래가지고 강철검이 나오겠냐? 부러지겠다, 이래. 사서 쓰면 되죠, 사서 쓰면. 근데, 지아 씨는 이런 얘기하면은 다 알아들으십니까? 아니요, 못 따라들었어. 못 따라들어? 야, 강철검을 모른단 말인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뜯었냐? 김희식 그런 말도 있습니까? 힘드시겠어요? 없다 생각하고. 아니, 있잖아. 야, 고 몇 마디 짧게 했는데 벌써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2PM이랑 미스이랑 같은 사무실이잖아요. 예. 같은 소속사인데 서로 뭐 잘 아시죠? 같은 또 소속사니까. 아, 예. 잘 아시죠. 그렇죠. 만약에 서로 모른다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즉석 제안을 한번 그래요. 미스A의 춤을 2PM이, 2PM 춤을 미스A가 한번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자, 먼저 2PM입니다, 여러분. 예. 새로운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예. 네. 제가 볼 땐 2PM 정도 나이가 되면 네. 여심을 막 이렇게 헤아리고 네. 막 감싸 안아주고 이럴 나이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냥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예. 여심보다는 내심. 내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도 여심을 존중해주는 아, 그렇죠. 네. 친구들 아닌가 예상을 해보는데 네. 또 속은 몰라요. 아, 그렇죠. 여자친구가 자기가 먹던 사탕을 자기가 먹던 사탕을 당신에게 이거 먹으라고 준다면 당신의 반응은 야, 사탕 키스 베이비. 오 사탕 키스 베이비? 사탕 키스 베이비. 사탕 키스 베이비. 진짜 이게 괜찮아. 누굽니까? 아 누굽니까? 아 그럴 줄 알았어. 뭐야? 그럴 줄 알았어. 야 태경 군. 어 왜